연병장의 짙은 어둠이 깔리고 해병대 교육훈련소의 하룻밤도 깊어가고 있다. 힘들고 고된 훈련을 무사히 끝내고 오늘도 변함없이 훈병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는 그 어떤 천재지변도 깨울 수 없을 것처럼 권위 잡는 이들. 그러나 이들에게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실시하게 되는 연병장에 나와서 소대별로 승자순 18을 수정해. 제시훈련. 불시에 신병들을 덮친 것은 야간 비상 극기 훈련이다. 갑작스러운 한밤중의 훈련이지만 이것은 신병교육중반부에 실시되도록 이미 정해진 것이다. 훈련을 맡은 교관도 훈련을 받는 신병들도 미리 짜여진 계획을 철저하게 따르게 되는 야간 극기 훈련. 드디어 그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야간 극기 훈련은 모두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된다. 1조가 협동심을 기르는 동안 2조는 채식훈련, 3조는 정신훈련을 각각 받게 된다. 각조가 돌아가면서 훈련을 받을 때 대열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기합이 주어진다. 뒤로 꽃은 못 따라주지만은 목소리로, 고향에 계신 목소리로 부모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큰 목소리로. 그러나 훈련을 이겨내기 바쁜 이들이 차마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다는 사실. 899기 신병들에게 2001년의 어버이날은 예전과는 달리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서 찾아왔다. 훈련소에서 맞는 어버이날, 신병들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목청껏 불러온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해병을 선택한 이들, 그 어떤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던 당차고 씩씩했던 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그만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어머니의 품. 그리움은 쌓여가고 힘든 훈련에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더욱더 포기할 수 없는 고난의 길. 그 길은 계속 가야만 한다. 해병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까지. 또 다른 날이 밝아왔다. 입소한 지 처음으로 신병들은 훈련소를 벗어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바로 유격 훈련을 위해서 훈련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유격 훈련장 내무실에서의 첫날 아침. 훈련소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별다른 것이었다. 여전히 5시 기상과 교관의 명령, 그리고 강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뿐. 너희들이 처음 몰랐을 때는 부분 동작으로 끊어서 절도 있게 했는데 이제는 도수체도만큼은 부드럽게 해가지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상이 있는 몸의 체형을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러한 체형으로 바꾼다 하기나. 대한의 군인들은 매일 아침 도수체조로 하루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 신병도 이제 도수체조가 몸에 배어가고 유격장의 맑은 공기는 더욱 상쾌해진다. 규칙적인 군대 생활, 장소는 바뀌었지만 늘 같은 시간 먹는 아침 식사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유격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훈련 조교들의 노련하고도 절도 있는 시범이 있었다. 해병대 유격장에서의 훈련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압이 세기로 유명하다. 미 해병대도 이곳에서 위탁훈련을 받을 정도인데 899기 신병들에게도 그 센 기압과 군기는 예외일 수 없다. 유격훈련장에서 PT 제조와 달리기는 늘 이어지고 팔굽혀 펴기는 기본. 타이어를 목에 걸고 기압받는 것도 그리 낯설지 않는 모습이다. 강인한 전투 체력을 기르고 산악전 전투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유격훈련은 군사훈련의 필수다.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유격 산악훈련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훈련. 유격장에서 있을 동안 각종 레벨 훈련과 암벽 등반이 강도 높게 실시되는데 특히 실전에 대비한 산악전 암벽 레벨 훈련은 신병들도 절대 피할 수 없다. 줄 하나에 의지하고 암벽을 내려오는 훈련. 여차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 순간 훈병들도 교관들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암벽 등반 전 안전상태에서 실시되는 레벨 훈련이라고 해서 쉬운 것만은 아니다. 땅을 보면서 내려오는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 반복 또 반복한다. 유격훈련에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외줄타기로 담력을 키우기도 한다. 이틀 동안의 유격훈련 동안 신병들의 뜨거운 땀방울로 해병대 유격장은 금세 달아올랐다. 제899기 신병들의 훈련은 지금까지 이상해. 유격훈련을 무사히 끝마친 이들이 쉴 새도 없이 다음 훈련 장소인 종합사격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신병들은 여러 가지 화기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소를 벗어나서 받는 또 하나의 훈련. 종합사격 훈련 과정에서 이들은 수경 체험까지 하게 된다. 사격장에서 훈병들은 직접 거체 연료로 불을 피우고 함구에 밥을 짓고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훈병들은 실제 전시에서의 군대의 이동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5cm 길이는 네 마음대로 깊이는 한 8cm에서 10cm 판 다음에 함구를 이렇게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자로 땅을 파서 금방 갈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는 나. 예! 실시! 실시! 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인들은 반드시 부대 이동에 따른 수경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설명도 교관들이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의 하나인 것이다. 실제 전시에 돌입했을 때 피할 수 없는 부대 이동과 그에 따르는 야외 수경 생활. 그러나 훈병들은 그동안 정들고 친해진 동기들과 같이 텐트를 치고 밥을 짓는 동안 훈련소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치 친구들과 야영이라도 온 듯 훈련을 잠시 잊어버린다. 그러나 잠시 잊었던 훈련은 또다시 이들에게 다가왔다. 야외 사격장에서는 개인 총기 위에 화기를 다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직접 쏴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전시에 사용되는 각종 화기들을 직접 쏴보는 훈병들. 짧으면서도 날카롭게 들리는 기관총 소리는 아직 두렵기만 하고 난생 처음 보는 무반동총은 차갑게 느껴질 뿐이다. 자신이 발사한 총알들의 위력도 아직 실감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소총을 시작으로 기관총,
그리고 이제는 파괴력 넘치는 화기까지 다루게 된 훈병들. 이들은 날이 갈수록 강도 높은 훈련에 적응해 나가고 더불어 강력한 군인의 조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발사! 발사! 하나, 둘, 셋! 발사! 훈련소 밖에서의 힘들 훈련은 무사히 끝이 났다. 그러나 오랜만에 부대로 돌아온 이들 앞에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 무장한 훈병들의 모습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이날 훈련. 여러분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것이다. 땀은 나를 위해 흘리고, 눈물은 옆 동기를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릴 수 있는 해병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상, 공군 실시. 이날은 제899기 신병들의 해병대 훈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를 할 수 있는 천자봉 행군을 떠나는 날이다. 천자봉,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모든 젊은이들이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봉우리. 그것은 불에서 3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운제산 대왕암을 말한다. 오늘 천자봉 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훈병들은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명찰을 오른쪽 가슴에 달게 된다. 그런데 해병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천자봉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부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해병대가 창설되고 포항으로 부대가 옮겨오면서 이곳 대왕암에 해병헌을 심어둔 것이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해병정신, 피눈물 나는 전투를 거듭하고 쌓아올린 선배 해병들의 업적과 명예, 그리고 무적 해병으로서 전통을 계승하고자 이정표로 삼은 것이 바로 이곳 천자봉인 것이다. 도전! 인내! 도전! 인내! 도전! 인내! 도전! 인내! 도장 와 일단 맞춰! 차렷! 10분간 쉬어! 10분간 쉬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쪽에서 육면보 훈련들은 뒤쪽에서 육면본다! 이들에게 찾아온 잠시 잠깐의 여유. 이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진 동기들과 애기꽃을 피우면서 그 여유를 즐긴다. 힘든 훈련을 같이 겪어서일까. 자기의 물통을 건네줄 만큼 이들에게는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끈끈한 동기가 생긴 것이다. 몇 분 동안의 귀중한 휴식 시간. 자신의 피곤함을 뒤로한 채 동기의 지친 어깨를 주물어주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899기 신병들. 강한 체력만이 아닌 이들의 이런 투지와 동기로 천자봉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훈병들은 2주에 한 번씩 이곳을 오르고 이 길을 따라 오르면서 선배들의 전통은 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선배들이 밟았던 이 땅, 선배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정복했던 천자봉. 그곳으로 가는 이 행군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행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천자봉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해병대를 지원하면서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시작한 용기 있는 젊은이들. 천자봉 행군은 이들이 치러내야 할 싸움 중 전초전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코피가 터지고 탈진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도 숨이 멎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그리고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함께 가야만 한다. 해병원의 이정표, 우뚝 솟은 대왕암은 언제나처럼 하늘과 가장 가까운 정상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대왕암을 정복했을 때 제899기 신병들은 마침내 해병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899기 신병들, 이들은 마침내 모두 정상을 정복했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브라보 해병을 부르는 이들은 자신을 이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영광과 승리를 향한 젊은이들의 멋진 도전 해병 만들기. 다음 주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